고혈압 약을 계속 먹어야 하는지 걱정하시는 분들 참 많으십니다. 또 고혈압 약은 한번 먹기 시작하면 끊지 못하기 때문에 고혈압 약 시작하는 것을 꺼려 하시는 분들도 참 많으시고요. 더군다나 대부분의 고혈압은 특별한 증상이 없습니다. 그래서 꼭 약을 먹어야 하나 고민하시는 분들도 참 많으신데요. 그래서 오늘은 이러한 궁금증 정리해서 말씀드리고요. 또약 없이 혈압을 낮출 수 있는 검증된 음식도 세 가지 정리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영상 끝까지 봐주시고요.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고마우신 구독자님들, 오늘도 클릭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고혈압은 대부분 증상이 없습니다. 그래서 혈압을 재보기 전에는 고혈압이 있는지 모르는 경우도 많은데요. 물론 혈압이 많이 높다면 뭐 두통 등의 증상이 있을 수 있지만 그런 경우는 드문 편이죠. 그렇다면 아무런 증상도 없는데 왜 고혈압약을 먹어야 할까요? 그 이유는 혈압이 높은 상태로 수년, 수십 년 오래 지속되면서 점차 혈관과 심장을 망가뜨리기 때문이죠. 그래서 결국은 이러한 심장과 혈관에 생기는 합병증이 무서운 거죠. 그래서 이 합병증을 예방하기 위해서 혈압약을 먹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또 혈압약을 한번 시작하면 계속 먹어야 한다고 걱정하시는 분들이 있으신데요. 혈압약을 중간에 끊지 못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 이유는 혈압이 일시적으로 높은 경우가 아닌 본태성 고혈압이 대부분이기 때문인데요. 이 본태성 고혈압은 유전적 요인으로 어쩔 수 없이 혈압이 올라가는 경우이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약을 꾸준히 먹어야만 하죠. 그런데 일시적으로 생기는 고혈압, 예를 들어서 갑자기 살이 찌면서 혈압이 올랐다면 다시 살을 빼면 혈압이 좋아질 수 있죠. 하지만 고혈압 환자의 90% 이상은 본태성 고혈압이기 때문에 약을 꾸준히 먹어야 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또 약을 끊을 수 없는 두 번째 이유는 고혈압이 결국 근본적인 치료제가 아니고 혈압을 조절하는 약이기 때문인데요. 즉, 약을 통해서 고혈압을 조절만 해주는 것이기 때문에 약을 끊으면 다시 혈압이 올라갑니다. 그래서 약을 계속 먹어야 하는 건데요. 그런데 근본 치료도 못하는데 무슨 약이냐고 말하시는 분들도 계신데요. 그래도 혈압을 꾸준히 조절하는 것이 너무 중요합니다. 그 이유는 결국 심장과 혈관에 생기는 무서운 병을 막아줄 수 있기 때문이죠. 이러한 이유로 고혈압 약은 꾸준히 먹어야 하는 거죠. 자, 그런데 약이 아닌 음식 중에서도 고혈압 약처럼 혈압을 조절해 주는 것들이 있는데요. 연구 결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세 가지를 소개해 드릴 건데요. 먼저 소개해 드리기 전에 미리 말씀드릴 것은 이 음식이 혈압을 낮추는 기능이 있지만 이런 음식 드신다고 임의로 약을 끊으시면 안 된다는 말씀 드리고요. 이런 음식을 통해서 혈압이 좀더 떨어진다면 담당 의사 선생님과 상의하시면서 약을 좀 줄이거나 또는 혈압약을 아주 약하게 쓰고 계셨다면 끊을 수도 있겠죠. 하지만 스스로 판단해서 약을 끊으시면 안 된다는 것꼭 처방해 주시는 담당 의사 선생님과 상의하셔야 한다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자, 혈압을 낮추는 음식 그첫 번째는 바로 비트입니다. 비트에는 질산염이 들어있는데요. 이것이 우리 몸속에서 산화질소, 즉, NO로 바뀌면서 혈관을 확장시킵니다. 그래서 혈압이 떨어질 수 있는데요. 관련된 연구도 여러 가지 있는데요. 2015년 고혈압 국제학술지에 실린 영국 연구팀이 연구 결과가 있는데요. 고혈압 환자들이 4주 동안 비트 주스를 하루 한잔 마시고 나서 혈관 확장 기능이 20%나 개선되었고요. 혈압이 정상 범위로 돌아오는 경우도 많았습니다. 또 약을 써도 혈압이 잘 조절되지 않던 경우에도 비트 주스를 함께 먹으면서 혈압 강소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쳤다고 하는데요. 물론 이 비트 주스가 혈압을 낮추는데 매우 효과적이었지만 약과 마찬가지로 주스 섭취를 멈추면 약 2주 이내로 혈압이 그 이전 수준으로 다시 올라갔다고 합니다. 그래도 혈압 조절의 효과는 확실히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요. 비트를 먹는 방법은 익힌 비트 주스보다 생비트 주스가 더 효과적이기는 하지만 생비트는 사람에 따라서 설사를 유발하거나 위장장애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는 익힌 비트 주스를 드시는 것이 더 좋고요. 단 익힐 때는
열을 가하는 시간을 15분 이내로 해서 영양소 소실을 최소화하는 것이 좋습니다. 혈압을 낮춰주는 두 번째 음식은 바로 석류입니다. 웨스턴 오스트레일리아 대학 연구팀은 석류 주스가 고혈압과 동맥경화를 예방하고 항염증 효과를 가진다고 발표했는데요. 그 연구 결과 석류 주스를 매일 240ml 이상 마신 경우 유의미하게 상당한 혈압 감소 효과가 나타났다고 밝혔습니다. 또 이탈리아 연구팀이 연구한 결과에서도 석류 주스를 꾸준히 먹은 경우 수축 혈압은, 즉 높은 혈압이죠, 평균적으로 4.9mm 머큐리 정도 감소하였고요. 이런 결과들로 볼 때 석류 주스를 꾸준히 드시는 것도 혈압을 낮추는 데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혈압을 낮춰주는 세 번째 음식은 바로 토마토입니다. 일본 연구팀은 고혈압 또는 고혈압 전 단계 사람들이 1년 동안 토마토 주스를 섭취한 결과 혈압이 의미 있게 감소하였다고 밝혔는데요. 그뿐 아니라 LDL 콜레스테롤 수치도 떨어지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토마토에는 강력한 항산화 성분인 라이코펜이 풍부하게 들어있는데요. 이 라이코펜의 흡수를 더 잘 시키기 위해서는 토마토를 살짝 데쳐서 갈아먹는 것이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자, 오늘은 고혈압에 대한 말씀을 드렸는데요. 대부분의 고혈압은 본태성 고혈압으로 아무런 이유 없이 생기는 고혈압이죠. 그래서 약으로 조절을 꼭 하셔야 하고요. 또 비트, 석류, 토마토와 같은 음식들이 혈압을 낮추는 데 도움이 되니까요. 잘 활용하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구독자님들 혈압 관리 잘 하셔서 더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